이선이 또 대단한 사람이지, 난 사람이지.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괜찮아지는 사람이 참 드물거든. 근데 나이 들수록 괜찮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윤여정하고 이선희하고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진짜거든. 그래서 나이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은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든 연예인들이 멋있게 늙어가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그러면 서로가 존경하고 젊은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고, 모범이라고 말을 하면 되게 진짜 꼰대 같은 말 같이 들릴까봐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범이라는 말이 그대로 아이돌이야. 나는 다른 뜻이 아니야. 그렇게 그들이 아이돌이 돼주면 우리가 사회에 지금 이 세상에 뭐를 바라보고 종교도 다 흩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그런 별, 바라볼 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을 스타라 하잖아. 그렇게 바라보게, 그렇게 반짝거려 주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주면 그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등불이고 불빛이니까 젊은 아이들도 때때로는 문득 우리 한국에 이렇게 멋있는 어른이 있네? 이러면 자랑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좋더라고, 보기가.